안녕하세요. 저는 문제 내면서 100점이 너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돼서 염려했는데 쉬었죠? 안 쉬었다고요? 그래요?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해서 잘하면 될 텐데 어찌되거나 새로운 응용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고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했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보고도 60점이 아직 안 나왔다라면 내가 지금 안정적인 합격 점수를 받기 어려운 실력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고 남은 시간 동안에 잘 정리하면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을 맞을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이제 동영모의고사를 지금 학기론이 가장 늦은 거죠. 다른 건 다 보고 있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 잠깐만 이제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당부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시간 정도 한 5분 정도만 쓴다라면 동영 모의고사를 준비하는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시험 보면 절대 안 돼요.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 단원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고 와서 시험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가볍게 와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찍고 이렇게 풀면 안 되고 내내 공부 안 하다가 시험장에서만 하나 더 맞으려고 막 욕심내거나 그러면 안 되고 공부한 걸 준비를 해서 학원에 왔을 때 시간에 맞춰서 알고 있는 것만 정확히 답을 체크하고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야 돼요. 편한 마음으로 봐야지 시험 볼 때는 가볍게 공부는 많이 하더라도 시험 볼 때는 편한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너무 욕심내면 안 되고 물론 이제 끝난 다음에 정리가 중요해요. 틀린 것들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지금 틀린 것들은 사실 시험장에 나왔을 때 또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렸던 걸 왜 틀렸는지를 해설 강의를 듣고 정확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정말로 이해 안 되고 모르겠다. 그건 버려야 돼요. 시험장에 나오면 나 이 문제 나오면 버리겠다, 틀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거가 진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지금 해야 되니까 시험 준비하셔서 시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동영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건 내 실력 체크를 하는 게 절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시간 동안에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지 시험에 대한 시나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거 나오면 패스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되면 OMR 카드를 작성하겠다.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에 못 풀었던 거 점검하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갖춰놔야 돼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험장에 가서 본 시험에서 그냥 막 보는 것이 아니라 학개론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1차를 시험 보기 전에 내가 30분 동안 뭘 하겠다 이 정도의 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 마무리 정리로 단권화 시켰던 책을 좀 보고 시험에 임하겠다 이런 것들 30분 동안 딱 충분히 보고 OMR 카드 작성하고 남는 시간 동안에 모자란 거 체크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갖추고서 그런 연습을 하는 거니까 내가 본 시험 때 시험을 어떻게 보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하시길 바라요.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할 때 이제 해설 강의를 듣고 집에서 이제 다시 또 복습 정리를 할 건데 복습에 너무 많은 시간 들이면 안 돼요. 다음 또 시험이 있으니까 적어도 3시간 정도의 복습 시간을 가지고서 하겠는데 이론을 처음부터까지 공부하기는 좀 어려워요. 가능한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부분만 요약집을 찾아서 암기하고 다시 봐야 될 부분 책이 있을 거예요. 단권화된 책에 거기에다가 메모를 해놓거나 머릿속에 좀 더 암기하고 다음에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면서 좀 정리를 해놔야 되고 그 단권화된 책은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책이니까 시험장에 가져갔을 때 내가 잊지 않게 실수하지 않고 꼭 한번 볼 수 있도록 잘 예쁘게 체크해놓고서 정리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 이제 계속 문제는 이론 정리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실전 감각을 좀 익혀야 되니까 문제를 빠르게 입력한 거 말고 빼내는 걸 좀 연습해야 돼요. 전 단원에 있어서.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키워드를 중심으로 맞다 틀리다에 대한 실전 감각을 좀 높여야 되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거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기출문제집은 언제나 중요하니까 뭐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기출문제가 우선이에요. 기출문제는 익숙했을 테니까 자주 보셔도 괜찮으니까. 자, 문제 한번 보죠. 1번부터. 자,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재단,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은 준부동산이죠.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 그래서 공시 방법을 갖춘 동산 등이라고 얘기하는 건 준부동산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건 법률적 측면에서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은 광해부동산이죠.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 포함한 거. 그래서 광의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토지 건물이 각각 등기부가 있는 독립된 부동산이지만 결합된 상태로 일체로 거래됐다.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하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측면의 부동산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자, 3번에 표준산업 분류에서,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한번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은 크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공급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공,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했고,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관리업, 기타 서비스가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구분되죠. 자, 그러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관리업과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야죠. 임대업이 들어가면 안 되고, 자,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단년생 식물, 얘들은 우리가 알아서 잘 자란 나무와 식물들을 얘기하죠. 얘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죠. 정착물로 간주한다. 맞아요. 다만 독립정착물이 아니라 종속정착물이다라고 얘기하죠. 종속정착물. 그러면 이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거예요? 땅 주인이 갖는 거예요? 이 정착물, 나무에 별도의 주인이 있는 건 아니고 토지 소유권에 이 정착물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종속정착물이라고 하고, 자, 독립정착물 네 가지는 기억해놔야죠. 건물,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등기된 임목, 재배되는 농작물, 이렇게 네 가지. 네 가지 뺀 토지정착물은 다 종속정착물, 정착물 맞고,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이건 외워야죠, 무조건.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다섯 가지. 자산, 생산 요소는 맞는데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은 이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죠. 얘가 들어가서 틀렸고, 그리고 무형이냐 유형이냐 나오면 잘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이게 경제적 개념이니까 법경기는 형태가 없는 무형이고 기술적, 물리적만 형태가 있는 유형적이죠. 자, 어쨌든 간에 위치가 들어가서 틀렸고, 1번에 4번. 이것도 그래요. 틀렸다라면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고, 자, 이번에 뭐 불가분 때문에 틀리진 않았겠죠. 네, 죄송해요. 계속 이게 원래 원본이 자꾸 틀린 걸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근데 반절도 못 맞았어요. 자, 한번 보죠. 자, 기억해 보니까 지가 공시를 위해라 그랬어요. 지가 공시를 위해. 표준지 공시 지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 지가니까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는 표준지예요. 자, 그래서 지가 공시를 위해서 선정한 토지니까 표준지.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 선정한 토지고, 자, 보니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닷가라 그랬어요. 등기부가 없대요. 그러나 활용실익은 많이 있더라라고 나왔어요. 등기부 없는데 활용실익 많은 거 빈지죠. 빈지. 법지는 법으로 소유권은 인정돼요. 등기부는 있는데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 경사진 토지를 법지라 하고,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이라고 나왔어요. 쉴 휴니까 휴한지. 소지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 원래 바탕 소자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휴한지. 자, 다른 토지와 구분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 토지를 획지라고 하죠. 획지. 필지는 우리가 등기법에서 등록, 등기 단위가 되는 게 필지죠. 소유권 범위를 얘기하는 지번이 부여되고 법률상의 중요한 개념에 등기 등록 단위가 되는 건 필지. 여기서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획지라고 나와야 되고, 자, 일단지는 말 그대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올해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다시 한번 등장했으니까 한번 질문을 냈는데, 한 덩어리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의 토지란 용도상 불가분 관계가 있고 형성 요인이 같은 두 필지 이상의 여러 필지가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한 덩어리,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하냐? 일단의 토지니까 일단지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자, 비읍 보니까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학계론에서 감정평가상 분류에 따르면 용도지역은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용도지역이라 그래요. 그럼 용도지역 내에서라고 나왔어요. 용도지역 내에서 세부지역 간, 예를 들면 택지지역 내에서, 우리가 택지지역 내에서 택지에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세부지역 간에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것은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뭐 사실 나머지가 다 틀렸으니까 답은 연계는 없으니까 하나가 맞는 거고, 1단지는 사실 중요한 토지는 아닌데 요즘 시험 문제에 2번 등장했으니까 최근에 한번 제시해봤고, 이 세부지역 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도지역 내에서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행지라고 나와야 되고, 자 3번의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옳은 거. 자,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한다. 이 표준지는 지가 공시를 위해서 선정한 그 지역의 대표성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는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의 기준을 잡아주고 지표가 되고 토지 가격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물론 나라가 땅을 사거나 팔 때 기준, 보상 기준이 되는 거 표준지죠. 자, 표준 선정을 어렵게 한다는 건 대표성 있는 토지를 어렵게 한, 대표성 있는 토지를 잡기가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개별적이니까 비슷한 것 중에 대표가 아니라 다 다르니까 이게 대표다라고 잡기가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성을 얘기하는 거고. 자, 부동산은 권리의 가치로 거래된다. 원래 우리가 이제 거래할 때는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래예요. 근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물건을 주고받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가치로 거래가 일어난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성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재고시장의 발달의 근거가 된다.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거래할 때 쓰던 걸 거래하는 거죠. 중고를 거래하는 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속성 맞는 얘기고, 자 토지 공개념의 도입의 근거가 된다. 토지에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있다. 개인 권리보다 공익이 우선된다. 정부가 어떤 토지에 대한 정책을 펼칠 때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개념을 토지 공개념이라 그래요. 만들 수 있었으면 정부는 만들어서 했어야 돼요. 개인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 근데 만들 수 없다 보니까 토지에 이런 개념을 도입하여서 공익을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 토지 정책을 펼친다는 거죠. 만들 수 없어서예요. 부증성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가치와 수익환원법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갈구고 하는 거죠. 둘 다 뭐냐면 장래 수익이나 편익을 땡겨오는 거예요. 그럼 장래 수익이 토지에서 보장되는 건 무슨 성? 영속성. 그래서 옳은 건 3번. 자, 4번 보죠.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리라고 예상되면이라고 나왔어요.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예상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수요냐 공급이냐를 잘 봐야 돼요. 중요한 건 공급 입장에서 봤어요.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어요. 공급자는 비쌀 때 팔아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팔고 지금은 안 판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은 감소한다. 맞는 지문이고. 자,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라고 나왔어요. 근데 증가하는데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니까 양은 증가할 거고 가격은 알 수 없다. 수요 증가면 가격 상승, 공급 증가면 가격 하락인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 맞고. 자,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큰 경우 수요의 증가폭이 크대요. 그러면 크게 변한 거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증가면 양 증가, 가격은 상승, 양은 증가 맞네요. 자,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일한 폭으로 변하면이라고 나왔어요. 동일 폭으로 변했다. 양 감소, 양 감소니까 양은 감소고, 가격 하락, 공급 감소의 가격 상승인데 똑같이 변했으니까 가격이 내린 만큼 그게 올랐죠. 그러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맞네요. 자, 수요 증가, 공급 감소하면 끝났어요. 변화폭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양 증가, 양 감소니까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5번 한번 보죠. 아직 이런 질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자, 아파트 가격이 변하여 아파트 공급량이 변한 경우, 자, 가격이 해당재와 가격이 변해서 해당재와의 공급량이 변했대요. 이건 공급량의 변화죠. 자, 그러면 공급 곡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곡선 위에서 상에서 이동한다라고 나와야죠.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은 가격과 양에서 우상향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자,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경우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곡선 상에서 곡선 위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늘어요, 줄어요? 비싸면 판다. 비싸면 판다. 공급이니까 비싸면 판다죠. 공급량이 증가하죠. 자, 그러면 얘가 양이니까 오른쪽 가야 돼요, 왼쪽 가야 돼요? 오른쪽 가야 되겠죠. 근데 오른쪽 갈 때 곡선을 따라서 가야 돼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하겠네요. 곡선 위에서 어느 쪽으로,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 상에서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점이라는 표현은 꼭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원자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수록 원자재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공급하기 어렵겠네요. 자, 그럼 공급하기 어려우니까 공급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이다? 공급은 비탄력적이 될 거예요. 탄력성이 작아질 거예요. 비탄력적이 될 거다. 곡선의 기울기는 비 내리면 세워진다죠. 커진다. 맞네요. 그래서 2번이 옳은 거고. 자, 우리가 이제 공급의 탄력성은 탄력성 딱 나오면 수요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탄력적이고 세수, 주장, 비싸, 용 이렇게 암기했었어요. 탄력성이 커질 조건.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머릿속에 잘 듣고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얼른 체크해서 집에 가서 요약집 찾아보고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생산요소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니까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급은 비탄력이 된다. 비탄력이면 세워진다. 경사가 급해지고 기울기 크기가 커진다. 맞고. 자, 단기 공급 곡선에 라고 나왔어요. 아파트 단기 공급 곡선. 경사도가 완만해요, 급해요? 단기는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단기는 비탄력이에요. 경사도가 완만한 게 아니라 급한 것은, 그러니까 비탄력이라는 거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공급량이 단기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돼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이 크게 늘지 못한다. 공급량이 크게 늘지 못한다. 공급량이 변하지 못한다. 비탄력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이니까 경사도가 큰 것은 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공급량은 공급자가 실제 판매한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아직 한 건 아니에요. 사전적 개념이니까 판매하려고 하는 최대 수량. 사전적 개념으로 아직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최대 수량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수요도 마찬가지죠. 산 게 아니라 사려고 하는, 구매하려고 하는 이라고 표현돼야 돼요. 자,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자, 공급자 모두 대출받기가 쉬워요. 그럼 수요, 공급 모두 증가하겠네요. 그럼 곡선이 이동하는 건 맞아요. 해당재와 가격이 아니니까. 근데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옳은 건 2번이고. 자, 6번 보죠. 자,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파트 임대료도 변했다. 그러면 수요량 변했을 거예요. 소득도 변했다. 그럼 수요량 변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파트의 수요량은 전체 얼마나 변했냐라고 했을 때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 임대료에 의해서도 수요량이 변했을 거고 소득에 의해서도 수요량이 변했을 거예요. 이 변화량을 다 합쳐야 전체 수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 임대료가 보니까 5% 상승했어요. 근데 임대료 가격에 의해서 변한 양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러면 2% 이렇게 나올 거고, 소득에 의해서 변한 양은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그러면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해야 돼요. 자, 이때 보니까 임대료가 올랐어요. 얘가 올랐대요.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수요 법칙을 쓴 거예요. 비싸면 안 산다. 돈 벌 때 살 거냐 안 살 거냐? 소득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가 보니까 말이 없으면 정상제고, 정상제로 나왔으니까 돈 벌면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 합치면 얼마? 2% 없어지니까 결론은 3% 증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3% 증가. 자, 7번 문제 보니까, 자, 세 개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하나씩 일부 A부터 풀어나갈 이유는 없어요. 쉬운 거 먼저 푼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아파트와 다세대라고 나왔어요. 이건 주택으로서 대체제죠. 효용이 비슷한 대체제예요. 이걸 보완제로 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해석 하나마나 대체제라고 판단할 수 있고, 물론 대체제는 살 때 안 사는 재화가 대체제예요. 보니까 자, 다세대를 살 때 아파트를 안 샀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살 때 안 샀으니까 대체제 맞고, 그러면 A를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0.8이 나온다라면 구분을 못해요. 근데 B를 보니까 얘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고 다 달라요. 그럼 A를 구해야 돼요? B를 구해야 돼요? B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A를 구해도 답은 못 찾으니까 B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자, B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간단히 적으면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다세대 수요, 이건 뭐냐면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해당 재화는 절대로 생략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얘가 해당 재화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다세대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앞에 생략되어 있는 다른 재화가 누구예요? 아파트예요. 그 재화 가격에 의해서 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면 가격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건 교차 탄력성이에요. 여기에 다른 재화가 뭐가 있냐면 아파트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식은 아파트 가격분의 다세대 수요량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아파트 가격은 10%, 다세대 수요량은 5% 이렇게 나왔어요. 부호도 한번 보죠. 대체제면 플러스고 보완제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플러스 나오는 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어요. 그러면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10이라고 쓰는 거예요. 다세대 수요량이 증가했어요. 감소 증가했을 때 증가하면 플러스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 0.5 이렇게 쓸 수 있죠. 플러스가 나오면 대체제고 당연히.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네, 그래요. 2번이고. 자,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분의 아파트 수요량이겠죠. 아파트 가격이 10, 아파트 수요량이 8%니까 0.8.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 문제고 사실.